제 손안에 거대한 세상을 만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게임 세상.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건 인형입니다. 아, 시작부터 말이 꼬였어요. 그러게. 그 대상을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애기 같습니다. 네, 그렇죠. 쓰다듬어 주세요. 빌랑은 너무 어려. 그래요, 누나. 어, 누나 나보다 두 살이나 많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최고의 모델은 누나야. 고마워. 누나밖에 없어. 여러분, 아이러브 김민영. 김민영 사랑합니다. 자, 뭐야, 여러분. 뭐야, 훈훈한 시작이네. 그래요, 우리 누나 기운 좀 내세요. 네, 먼저. 기운 납니다. 화이팅! 네. 자, 저희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저희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김민영 씨?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마인크래프트 헝그리앱을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마마 가치유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은 이제 본인 마크 아이디와 함께 글 남겨주시면 이제 또 저희가 센스 있는 분들 뽑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1, 2부 여러분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와. 오늘 1부가 저희가 어저께 고지했던 대로 오늘의 건축왕을 또 뽑을 겁니다. 매주 화요일 1부 때 찾아오는 오늘 건축왕. 여름하면 네. 생각하는 거 만들기. 네, 원래 뭐 다른 거 하려는데 저희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오늘도 맞아요. 엄청 더워. 여름. 그래서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귀신이요. 귀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빨리 생각해주세요. 뭐 귀신, 귀신 중에서도 뭐 여러 말이 있죠. 여러 말이. 네. 뭐 구미호가 있다든지 뭐 드라큘라. 저는 여름하면 역시 아무래도 바다. 수박. 바다, 수박? 수박, 어, 수박도 괜찮고. 누나도 수박 만들어, 그럼. 그래, 나 바다. 나 오늘 수박 만들어야지. 비키니, 원피스, 수영복, 여자, 성공적, 로맨틱. 이러면 이걸 얼마나. 그러게. 어? 바다에서 성공적인. 죄송합니다. 아, 왜요? 누나는 바다 안 갈 거예요? 이번에? 나는 바다 한 번도 안 가봤어. 태어나서? 아니, 뭐 어렸을 때 가봤는데, 이렇게 나이 들고 한 스무 살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마마를. 바닷가에서 촬영할 거지. 그렇지, 마마. 마마 비키니 아니 바다 특집. 바다 아 죄송합니다. 뭐야? 바다 특집. 아니 바다 특집이야. 비키니 특집이야. 바다 특집. 바다 특집. 저도 비키니 입을게요. 그럼. 그래?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누나 시청자들 눈 안 좋아져. 우리 저 얼마. 너가 하겠다며. 안 돼. 알았어. 저도 어 그러면은 피디님 저희 바다로 놀러 가요. 와 바다 가서 막 마인크래프트 하고. 그러니까. 재밌겠다. 자 어쨌든 바다 특집을 꿈꾸며 자 오늘 1부 건축왕을 뽑을 건데 지금부터 많이 생각해 주시고 2부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미니게임 천국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니게임 천국 너무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도 하면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베스트 게임들만 뽑아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건데 또 이제 빌랑팀 민영팀을 나눌 거니까 여러분 팀 선정 잘 하셔야 돼요. 이긴 네. 팀에게는 선물을 또 드리고요. 1부 건축왕 때도 선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어제 미처 하지 못한 벌칙을 오늘 그치 하는 거지? 내가 이기면 우리 팀이 이기면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따 따로 2부 시작할 드릴게요. 때 네네. 네 2부 시작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1, 2부 오늘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기대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깜짝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짝 이벤트.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때 받고 싶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 뭐 그렇다고 저희가 주지는 않을 그 겁니다. 그 선물 드리진 않지만 네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드릴게요. 그 선물 대신 다섯 분을 추첨하여서 그 뭐 이런 선물 대신엔 저희가 뭐 선물 또 다른 걸 드릴게요. 소정의 상품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거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 많이 써주시고요. 뭐 누나는 뭐 선물 받고 싶어? 나는 작고 반짝이는 거? 다이아? 다이아? 뭐 그런 거? 역시 여자들은 다 똑같아. 누나도 아니야. 작은 카세트 테이프에 낭만 이런 거 없어? 없어. 딱 전화해가지고 기타 드리딩 그대 내게 행복을 아니 요즘 누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 차라리 그런 동영상 찍어서 USB에 주는 세대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낭만 없잖아. 이 USB 주면서 자 너의 내 마음을 USB에 담았어. 얼마나 뭐, 낭만 있어. 이 32GB짜리에 담았어. 뭐 거기에 막 깜짝 동영상 같은 거 나오는 거지. 그 마지막에 다이아? 아니요. 기승전 다이아시네요. 저는 다이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금? 자 우리 빨리 게임하러 가보자. 자 그럼 우리 귀금속을 좋아하시는 김민영 씨와 함께 1부 건축왕을 뽑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고고
노래가 뭔가 밖에서 신나는데? 좀 노래 할 때 여름 노래, 여름 노래. 네, 아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자, 떠나자. 야야야 다대로. 좋아. 콜? 콜. 뭐가 콜이에요? 빨리 만들어 보자고.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건축왕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나랑 나도 따로 또 만들자고. 좋아 좋아. 내가 건축 실력, 누나도 이제 마크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축도 많이 늘었어요. 건축도 자신 있지. 건축도 자신 있죠? 그럼. 자, 그럼 시청자분들 한 세 서너 분 뽑아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법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색창에다가 마인크래프트 헝그리앱을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마마 같이 여기 집안에다가 본인 마크 아이디와 함께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자,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여 신청 지금부터 시작해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신청해주세요. 기대된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처음 참여해요. 저 닉네임이 아, 부시님 문상 따르고 연습 좀 하셨구나. 좋아요. 아, 뽑아드릴게요. 아, 네. 선물 받고 싶어서 오셨는데, 부시님 좋습니다. 좋아요. 부시님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초유님, MC분들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사세요? 저희가. 아, 반지요. 오, 같이 셀카를 찍고 그 사진에 사인. 요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죠. 아, 셀카 찍고 사인. 아, 그럼 사진을 좋아. 보내드려야겠네. 좋아, 좋아. 자, 여러분 깜짝 이벤트도 참여해주시고요. 네, 헝그리에서 가장 쉬운 입술 빌라. 쉬운 입술? 너. 뭐야? 아, 이렇게. 쉬운 남자. 아, 이렇게 편집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저 하트 뭐야? 아, 이게. 다. 지는 않았어. 이게 막 이렇게 되게 게이 같다. 아니요, 이게 막 오고 가는 그런 정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게 내가 진짜 몇 명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뽀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뽀뽀는 아니지만 빼뚤게. 정말 쉬운 남자야. 아니야 누나, 쉬운 남자 아니야. 쉬운 남자야. 지금 누나랑 하고 머독이랑 하고 뽀뽀가님까지. 아, 진짜 민망하네요. 보니까 민망하다. 근데 그때 범규님이랑은 안 했었나? 아, 범규님이랑도 했지. 근데 꼬꼬아님이 엄청 상남자시더라고. 진짜 누나. 근데 잘하시더라고. 막 이렇게 해서 뭘 내 얼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왜 네. 기분이 왜 화사해져 갑자기 웃음이? 아니야. 네, 멜라미님, 빌라미 형이가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 마크 동풍을 지르셨대요. 아, 좋아요. 좋아요. 뽑아드릴게요. 처음 참여하신 그런 건축은 잘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 나랑 뭐 삐까삐까 하겠네. 삐까삐까 피카츄예요? 뭐 삐까삐까예요? 네, 삐까삐까. 자, 오케이, 좋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참여해드리고. 네. 자, 아까 부시 1부 참여하고 싶어요. 배달 부품님. 이분도 잘 만드셔. 이분이 저번에 직소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 그래? 자, 하밤님 또 알려드릴게요. 저희 구시님, 하밤님. 오늘 잘하는 사람만 뽑아야 되는데. 아, 그러면 아까 그 넬라미님은 2부 때 뽑고 일단 좀 건축에. 그래, 능력이 넬라미님은 너희 팀으로 보내면 되겠다. 누나 팀으로. 자, 또. 또 네, 찾아볼게요. 또 위로. 차차님은 저번은 건축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다스베이더 만들었는데 정말. 너 되게 기억력 좋다. 누나가 없는 거야. 내가 애정이 강했어. 다스베이더가. 저번에 제가 너무 욕심으로서 검은 괴물을. 약간 다쓴 괴물을 만들었죠 그냥. 그러니까요. 차차님도 일단 2부 때 네, 일단 보류. 차차님도 오늘은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건축왕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일단 구씨, 범규도 뽑을까? 아, 범규님 올려주셨나요, 글? 어, 저기 있어요, 범규. 자, 소소하지만 이쁜 해수욕장. 소소한 해수욕장,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저희 범규님까지 알려드리고, 자, 구씨님, 범규님, 하밤님. 야, 오늘 진짜 거의 왕중왕전이에요. 저,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억해놓고 2부 때. 이분은 저희 방송엔 처음 참여하시는데, 건축 경력은 4년 차라고. 뽑아드릴까? 오케이, 이번까지 뽑죠, 네 분. 좋아요. 이번까지. 4년이면 뭐 기가 막히겠네. 소피파이? 이번까지 뽑아드리고, 네 분 뽑아서 한번, 우리까지 하면 6명이서 한번 건축을 해볼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뭐 해수욕장이 되셔도 좋고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자, 그리고 선물 받고 싶다. 오, 마인크래프트 레고. 저런 게 있어? 광산 레고래. 와. 우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런 게 있구나. 레고에서도 이제 마인크래프트 저. 고고고고 뭉치님. 고고공치 건축 잘하는 사람 정말 보고 싶으면 저 뽑으세요. 어? 아, 이분도 처음 보는데? 이분까지 뽑을까? 고뭉치 그래, 뽑자. 그래, 오늘 그냥 다 뽑죠, 빨리 여름. 뽑아요. 일단 잘한다고 자신하시는 분들. 그쵸, 최대한 오늘 한번. 저희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뭉치님까지 뽑아볼게요. 네. 자, 다섯 분 다 오셔서 그냥 어차피 건축은 많으면 많을수록 뭐 볼거리도 다양하고. 그래. 자, 그럼 고뭉치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저희 다 그럼, 들어오셨나요? 몇 분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하밤님과 범규님, 구신님 이렇게 세 분 들어오셨고요. 자, 누구만 들어보셨지? 아까 처음 신청하신 두 분, 고뭉치님하고 소파이님? 그 두 분까지 들어오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큐큐. 아, 구신님 지금 반상이 마음에 안 드는지 바로 메꾸고 있어요. 이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오늘 기대된다. 진짜 얼마나 잘 만드실지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자, 기다리면서 본인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뭘 만들지 계속 생각해 주세요. 여름하면 너는 뭐 만들 거야? 나? 당연히 그거지. 뭐? 해수욕장 만들까? 섹시녀, 섹시녀. 섹시녀? 응. 그럼 우리 김민혁 씨가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시청자분들 계속 들어와 주시고요. 자, 지금 하밤님, 범규님, 구신님, 아, 세 분은 진짜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또 건축도 잘하시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만들기 전에 그 만드는 곳 앞쪽에다 푯말로 표지판에다가 뭔지 이렇게 글을 써주세요. 뭐 한글이면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면 뭐 대충 알아보이게만 써주시면은 저희가 안 쓰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잘 모르니까 이게. 근데 너는 사람을 만들 때 너무 항상 똑같이 만드는 것 같아. 아니야, 누나 오늘은 진짜 다르게 보여줄게. 아, 알았어.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두 분은 저희가 그 비밀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네, 비밀 댓글 확인하세요. 자, 비밀 댓글, 본인의 글의 댓글을 확인하시고 주소 쳐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럼 세 명 우리가 만들고 있을까 먼저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일단 네. 시작하도록 하죠. 좋아, 고고씽. 자, 범규님, 하밤님, 구씨님 시작하고 누나도 시작, 누나랑 나랑 적이야. 적이라고? 아, 뭐 만들까? 나는 수박 만들 거야. 여름 수박? 수박 너무 쉽다. 얼마나 어려운데? 여름하면 역시 바다, 바다. 여름하면 여행. 수박이지. 여행을 떠나야지. 바다를 어떻게 만들지? 워터파크를 만드셔도 좋고요. 뭐 여러분들 와 지금 시작부터 바로 물부터 와 뭔가 진짜. 흰 도화지에 물감을 쫙 뿌리듯. 오, 예술을, 장난 아니다. 벌써 예술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와,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자, 옆에서 누나는, 누나 수박에 빨간색이 있나? 수박에 아, 빨간색이 지금. 아, 부수기 전이구나. 자르기 부수, 전. 부수는지. 그러니까, 어, 부수는. 난 또 그 초록색 이렇게 그거 하나 넣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수박이야? 와, 신기하다. 자, 옆. 자, 지금 들어오셨네요. 시청자 한 분.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소피파이님 들어오셨고요. 소피파이님도 본인 그냥 마음대로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만드시고 앞에 편말 하나 여러분 바로 적고 해주세요. 야, 이분 벌써 모래사장부터 까는 거 봐봐. 야, 우와. 손이 남달라. 구씨님이셔? 응, 구씨님 진짜. 자, 표지판 해주세요. 난 버섯을 만든 거. 자, 옆에 하밤님은 검정색? 검정색은 뭐지? 아, 나 질 수 없어. 그래, 너도 빨리 나같이 열심히 만들어봐. 누나는 누나같이 하면은 대충 하는 거지. 자, 하밤님도 표지판에 뭐 쓰고 계시네요. 모스키토! 모스키토! 모기! 야, 모기를 만든다? 야, 그쵸. 야, 창조이시다. 여름하면 모기, 아, 진짜 잘 때 여름하면 모기죠. 귀에서 엥! 아, 진짜 싫어. 아, 나 진짜 나 이제 좀 진지하게 뭐 만들어봐야겠다. 여름하면 뭐가 생각나지, 나는? 이게 뭐야, 수박이 아니고 이거 뭐... 자동차 아니야? 수박이야. 야, 수박이야. 얼마나 창의적이야. 아, 이거 좀 더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나도 수박 어려워. 수박 말고? 응. 아, 이렇게 우리도... 단순한 걸 만들면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 아. 고급진 걸 만들어야겠어. 그래, 고급지게 한번 만들어봐요. 고급진. 여름하면 떠오르는 여름 비키니 걸을 만들겠어. 그럼 나도 비키니 걸 만들래. 아니야, 비키니 걸 말고 바나나 보트. 아,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많은데 이게 만들기가 좀 애매하다 다. 그러니까.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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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아, 태닝한 비키니 걸을 만들겠어. 나 일단 갈매기를 만들어야겠다. 왜 갈매기야? 바다에 있잖아. 내가 갈매기.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이게 너무 똥 크고 동그래. 아,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크게 만들어야 돼. 내가 갈매기 엄청 여러 마리 만들어야겠다. 장관을 이루게.
로봇 맛 들키세다. 아니야. 갈매기 같아? 오! 와, 내가 만든 수박 같은 느낌적인. M. M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M. 여기다 노란색으로 부리를 만들어주면 되지. 아, 내가 만든 수박 부셔야 될 것 같아. 부숴, 누나. 나 팔 만들었는데 저기까지 다리 어떻게 하지? 갈매기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하면 되나? 좀 갈매기 같다, 이제. 점점 미쳤다. 어떻게 갈피를 잃어. 끼룩끼룩끼룩. 너 미술 잘했었어? 어렸을 때? 나 미술 잘했지. 나는 좀 못하긴 했었어. 누나는 음악도 못하고, 누나는 예체능 쪽엔 소질이 없나 봐. 아니야. 체육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자, 시청자분들 계속 만드시고 계시고. 아, 모기를 엄청 크게 만드시네요, 저기 하밤님이. 그러니까 내 비키니걸보다 크겠어. 그러게요. 비키니걸이니까 어떻게 그 체형은 어떤 체형을 하실 거예요? S라인인데요. 네, S라인. 마음대로 안 돼요. 색깔이 약간 구릿빛 피부네. 맞아요. 그 뭐지? 부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인디언 만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세 보이는 인디언. 뭔가 그 굴곡 있는 부위는 입체감을 줘가지고. 굴곡 있는 부위? 아. 이게 참 대칭을 맞추기가 근데 힘드네. 뭔가 삐딱한데 지금. 당연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좋아, 나 갈매기 지금 갈매기를 엄청 여러 마리 만드는 거야. 그게 또 엄청 장관이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노을을 같이 만드는 거지. 좋아. 좋아. 재밌다 오늘. 건축이 굉장히 약간 사람을 유아틱하게 만들죠. 뭔가 옛날 어릴 적 이런 소꿉놀이 하는 그런. 나 내가 만든 거 너무 야한 거. 아, 누나 알몸이잖아 이거.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옆에 이거? 이거 설마 그거야? 아,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근육이야? 죄송합니다. 근육이에요? 그럼. 아, 일단 옷부터. 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 기다려. 내 거에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만들 거야. 아니, 수박을 밟고 있는 건가요? 수박 신발인가? 내가 좁아. 누나 그러면은 그 수영복 색깔 뭘로 해줄까? 기다려. 아, 내가 좀 도와줄게.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비껴. 쉬어. 내 작품에 손대지 마. 역시 빨간색이 좋지 않을까, 누나?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너무 지금 이런. 아! 이게 뭐야? 아, 내 거 망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누나 맘대로 해. 빨리 넣어. 넌 넣거나 해. 와, 이분 봐봐. 모래성인가, 이거? 구시님, 여기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작품의 이름을 쓰세요, 작품의 이름. 우와, 멋있다. 너 모래성 영어로 구시잖아. 아, 진짜? 뻥이야. 아, 이 누나가. 정말인가? 자, 그리고 모기. 어, 이거 모기라기보다는 약간 괴생명체. 너무 괴생명체 만들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범규 님은 약간 뭐지 이건? 나무가 있고 모래사장 있고 운동장 같기도 하고. 뭐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저쪽에 탑 같은 것도 있네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탑. 나무 탑. 나 너무 선정적이어서 지웠어 지금. 나 비키니는 옷부터 입혀. 알았어. 나는 바다 같은 파란색 비키니를 입을 거야. 파란색? 그래. 저는 일단 갈매기를 엄청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거 진짜 갈매기 괜찮을 것 같아. 왠지 귀여울 것 같아, 갈매기. 참 이게 까다롭네, 은근히. 이게 은근 장관이라니까, 갈매기 이렇게 막 쫙 깔려있으면. 원래 이런 거 막 물량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좋아, 할 수 있어. 여름하면 또 노을을 만들까, 노을? 물소리. 우와, 우와, 진짜 바다를 만들고 있네. 맵을 만들고 계세요, 저분. 우리 언제쯤이면 저렇게 될까? 나는 섹시 비키니가 거의 좀 만들고. 아, 누나 팬.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왜 수박에 발이 빠졌어? 아니, 미안, 나도 몰라. 수박이랑 발이 붙어있잖아. 아직 얼굴을 만들어야 돼. 기다려. 아니, 징그러워.
뭐가 징그러워. 자, 그리고 구씨님은 뒤에서 지금 열심히 해변가를 만들고 계시고요. 어, 목이 봐봐. 목이 엄청 징그러운데? 머리카락은. 그리고 오늘 처음 건축 경력 4년 차라고 하셨나, 이분이? 이분은 지금 뭘 만드는 걸까요? 엄청 우거진은 아니고 어쨌든 나무로 탑을 쌓고 있는데 어쨌든 저 걸메기를 일단 내가 쳐자.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누나 내가 항상 말하지만 없어 그럴 일은. 아니야 약간 누나 같은 사람 여러 명 한번 모시면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특집 해보자. 못 만드는 사람들의 특집. 그런 특집을 하자고? 좋아요. 오, 나 얼추. 얼추 되고 있어요? 기가 막혀. 어, 그래도 뭔가 진짜 여름 느낌 난다,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지, 여름에, 어? 여러분, 고등학생 때 약간 이 수도권 쪽 사신 분들, 고등학생, 뭐, 나이 드셔도, 성인 돼서도, 을왕리, 월미도 이거 얼마나 많이 갔어. 누나 월미도 가봤지? 나 금발 미녀 만들었다. 와, 진짜, 와. 잘 만들었지? 난 약간 월미도 느낌 나게 해야겠다. 삐컵이에요, 삐컵. 삐컵이에요? 누나 월미도 안 가봤어? 월미도? 어. 진짜 어릴 때 월미도 엄청 많이 가는데. 뭔가 더 부족해. 마음에 안 들어. 나 머리. 누나 거 마음에 안 들어. 머리를 좀 더. 금발 섹시미녀가. 누나 내 사람보다 못 만들잖아.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이렇게 그냥 포기해 못... 누나. 아니야. 나 얘를 반드시 예쁜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어. 저는 약간 바다 위에 있는 갈매기를 이렇게 쫙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부어야겠다. 오. 나 느낌 있지 않아? 제 것 좀 보여주세요. 저 엄청 느낌 있는 것 같은데. 너가 뭘 만들었는데? 그니까 제가 이거 하늘에서 딱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모빌이야? 모빌이라니. 갈매기. 갈매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 느낌 있지 않나? 야 솔직히 너보단 내 금발 미녀가 낫다. 진짜. 이게 뭐 미녀야. 금발 마녀잖아. 금발 마녀. 아니야. 진짜 너보다 내 금발 미녀가 낫다. 진짜. 이게 뭐야. 눈. 클레오파트라 같은데 약간? 아니야. 글래머야. 글래머. 아니 근데 수박은 왜 밟고 있어 계속. 수박 저거 지우기 아까워. 그래 그럼 수박 깨고. 나 진짜 잘 맞는 것 같은데. 월미도 가면 이제 호화는 아니고 어쨌든 그걸 타거든. 배. 봐봐 저 화면 봐봐 얼마나 느낌 있어. 와. 갈매기 쫙 깔아내. 여기다 배를 만들어야겠다 배. 아니 물이 멋있네. 물이 아무것도 없는 물. 물이 제일 멋있어. 갈매기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사는 거지. 갈매기는 이상해. 일단 배를 이렇게 딱 만들어줘야겠다. 야 갈매기가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새된 느낌이야. 완전히 새됐어. 그럼 완전히 새된 거면 성공했네. 나는 금발 미녀가 나도 물.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물을 그냥 여기다 뿌리면 되나? 뿌리고 틀을 좀 잡아놔야겠죠? 어떡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뭐야? 아, 물 속에 이렇게 빠져있는 거야? 아, 이렇게. 아, 그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소금 끼고도 이렇게 딱 부력으로 떠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구나. 누나, 그 위에. 부시님 위에도... 거랑 합쳐. 부시님 그래. 모래사장에 누워 있는 거야 누나가. 알았어, 알았어. 그냥 모래사장을 깔어. 알았어. 부시님 작품에 폐가 돼 그럼. 부시님 함께하죠. 좋아. 나도 이번엔 좀 색다르게 잘 만든 것 같아. 내가 훨씬 잘 만들었어. 누나는 항상 꼴등이야 내가 보기에. 어 물 힘들다. 오, 물이 살렸어. 뭐 빠진 사람이잖아. 근데 이 모래를 여러분. SS가 필요한 사람 아니야? 와, 지금 구시님 벌써 배가 저 딱 내가 만들라는 그 느낌대로 만드셨네. 배 잘 만드셨다. 구시님 작품 어? 구시님이 괜히 싫으신지 나랑 금근네. 당연하지, 누나. 구시님. 저랑
같이 하기 싫으세요? 진짜 금고고 그러세요? 누나 그냥 누나 거에다가 모래를 쫙 깔아놔 바탕화면으로. 아니야 이어주셨구나. 이어주시는 거 맞죠? 아 누나랑 손 해보실 텐데 부시님. 아 진짜 잘 만드신다 역시. 철벽남이셔. 철벽남. 철벽남이셔. 누나랑 작품하면 이제 손해본다는 손해보는 거죠. 제발 침범하지 말라고 금고으셨어. 예 알겠습니다. 좋아 나도 느낌 있어. 모기 봐봐. 근데 저 모기 쪽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모기 너무 싫어. 이게 모기가 사람이 내뱉는 이산화탄소 이거에 반응을 해서 얼굴 쪽에 막 맹 그런 거래요. 알아요? 와 이게 모기야?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해 누나? 뭐라 그랬어요? 이 누나는 진짜 항상 대답을 안 해. 누나 핸드폰 만지고 있어서 말하면 뭐라고? 야 이게 모기야? 이거 탈락이다. 이게 어디가 모기야 그치? 아, 누나 거는 어디가 금발미녀냐고. 나같이 딱 봐서 와 금발미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100명 중한테 한 명 정도만 누나, 모기라고 하는 클래스지. 남을 네거티브 하지 마. 누나 게 더 별로야 내가. 아니거든. 내 이 작품이 구씨님의 모래사장을 빛나게 해주고 있다고.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누나께 구씨님 걸 더 돋보이게 해주고 지금 있어. 얼마나 너무 흥겹게 이제 놀다가 지쳤어. 아 금발 미남도 한 명 만들어야겠다. 흑인으로다가. 금발 미남? 흑인인데 금발 미남이야? 오케이 흑인 미남 한 명 만들어야겠다. 데뷔 효과. 와, 아, 야자수 만드시나 보다. 와, 잘 만드신다. 와, 저렇게 큰 야자수라니. 내 거랑 약간 합쳐야겠다, 저거. 너 자꾸 남의 걸 그렇게 껴들라고 하지 마. 누나, 지금 누가 껴들었어? 나 아무한테도 안 껴들었어. 야, 야자수, 느낌 확 사네. 나도 이번에는 지지 않아. 솔직히 내 거, 이거 진짜 객관적인 투표를 해야 되는데, 또 피디님이 투표하면은, 님 약간 우리 벌칙 주려고. 물론 벌칙이 없긴 하지만 일부는 좋아. 느낌 있어. 빠밤. 와 나 진짜 이번에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내 거. 나도 대만족. 누나는 아니라니까 진짜. 아 너무 시커먼가? 아니야 그 정도는 돼야지. 아, 갈매기 진짜 이거 예쁘다. 갈매기. 아 잘못 잡았어. 어깨를 만들 데가 없네. 그냥 그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걸로 하세요 그럼. 알았어. 아 이거 참 어렵구만. 끼룩 좋아. 와 이거 진짜 장관이다 갈매기.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잘했죠. 인정해 주세요 시청자. 봐봐. 우와. 잘했지 누나. 진짜 너 꼴찌 각이다 꼴찌 각. 아 나 진짜 이 누나가 이런 말 하면 진짜 화가 나. 누나 이게 뭐야. 누나는 이게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 아니야 다쳐가지고. 아니야 기다려 금발. 머리에는 뭔 금발 클레오파트라네 진짜. 아니 스핑크스 맞는 거지 누나. 스핑크스. 무슨 스핑크스 같은 소리야. 보거스 아니야? 아니면 보거스는 내 친구?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거 구씨님보다 내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도 모래사장 깔아야지. 얼추 됐어. 자, 야자수. 자, 범규는. 아! 범규님은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셨네. 딱 바다가 멀리 보이는 듯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노을 지는 곳을 바라보는 카페. 우와. 이제 해수욕장 모래 사변이 아니고 어쨌든 모래 해수욕장 그 카페인데 멀리 바다가 보이는 듯 그런 느낌을. 잘 살리셨네요. 좋아 나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래 업그레이드 좀 해라. 아 진짜 누나 왜 그래? 머리카락 검정색이지롱. 누나는 진짜 와 저 야자수 봐봐. 우와 대박 고퀄이네요. 나랑 약간 비슷하네. 내 거 옆에 있으면 딱 어울리겠다.
봐봐, 와, 그림이다. 갈매기랑 딱. 와, 봐봐, 누나. 화면 봐봐. 우와, 예쁘다. 근데 누나 거 봐봐. 저게 뭐야, 저. 모기 옆에 있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 누나는. 난 모기. 난 남녀 커플을 만들었어. 와, 지금 저 모기 쩐다. 저 모기가 피를 이제 빨아가지고. 배안에 배라고 해야 되나? 그 피 저장한 곳에 피가 차있는 그 모습이네요. 와, 우리 눈 빛나는 거 봐봐. 와, 아, 이게 다리만 봐서 몰랐는데, 목이 맞네. 저분이 그 다스베이더 만드신 분이야? 아니야, 그분, 아니야. 저분은 그, 직소 만드신 분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 직소? 직소랑 비슷한데, 모기가? 누나도 직소 닮은 꼴이잖아. 와, 모기가. 와, 잘 만드시네. 오늘 진짜. 야자수부터 해가지고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진짜 다 잘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누나 오늘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 나. 그래, 너 기대도 하지 마. 누나는 절대 저는 살며시 기대해 봅니다. 아니 누나가 왜 기대해? 그게 뭐야? 저는 누나 그냥 그 아, 잘못했다. 어? 뭐해? 아 잘못했어. 아 지금 왜 그 거기다 물을 여기, 넣었어? 아니 여기에 물 이거 어떻게 없애? 아니 아 됐나? 어떻게 없애? 아 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 사이에 물 흘러가 됐다 아 깜짝아 누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네 여기다가 물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이제 나. 그 바닷가에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바지에다가 물이 차가지고 나오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 저 맞아요. 표현하셨었나 봐요 그겁니다 이제 이 누나 감싸주기도 힘들다 이제 지금 자꾸 나 침범할까봐 되게 걱정하고 싶고 있으니 당연하지 제발 밑에... 넘어오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뭘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지금 금고 계셔 민폐 아 나 서운해 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갈매기가 신의 한 수였다 이거야? 너가 만든 거? 어 이 콘센트 같은 거는 뭔데? 갈매기야? 콘센트가 어딨어? 이거 아 이게 갈매기야? 뭔 콘센트? 저 화면 봐봐 진짜 야자수랑 너 진짜 갈매기가 뭔지 모르는구나 내가 만들어줄게 아 왜 괜히 얹혀가려고 야 이 누나 다 차려진 갈매기 숟가락 얹으려고 하네 너도 갈매기의 기억도 모르는구만 와 야자수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우리 합쳐야겠다 이거 야자수랑 나 이분이랑 콜라보레이션 하겠습니다 요즘 콜라보가 대세잖아요 그렇지 뭐 X 뭐 빌랑 X 저분 시청자 콜라보 모래 깔 때가 너무 많은데 공중에다가 어떻게 만들었어? 누나 그것도 몰라? 누나 그냥 여기 모래나 깔아 도와줘 싫어 난 거대 갈매기를 만들 거야 아 이거 모래 너무 많이 깔아야 되는데? 거대 갈매기 쥬라기 월드야? 아 나 진짜 내 거 마음에 든다 흡족해 흡족 시청자분들도 솔직히 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와 야자수 진짜 잘 만드신다 와 진짜 느낌 있다 나도 저 위쪽에다 깔을까 나는 그거야겠다 이제 모래 찜질하고 있는 분 와 저 색깔까지 명암까지 넣는 건가? 명암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색깔 또 표현 또 아 보고 하시는 건가? 이게 저 타고 막히다. 건축은 진짜 타고 나셔야 돼 저런 분들은 진짜 실제로도 건축 이런 거 설계하거나 설계 같은 거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 좋아요 좋습니다 뭐가 좋아 누나 어 범규 저거 지금 카페식으로 범규님 진짜 잘 만들고 계세요 아, 딱 저거 그늘막까지 딱 그 아, 뭐... 갈매기가 어떻게 생겼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자도 모른다며 어, 누나 뭐 하는 거야? 좋아요 아, 어떻게 생겼더라? 아, 이거 모래 깔기가 너무 많네 좀만 깔아야겠다, 이쪽에다 뭐야, 그게? 왜? 저게 갈매기야? 거대 갈매기 아 이거 그거 아니야? 포켓몬스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갈매기야. 긴팔 원숭이 아니야, 긴팔 원숭이? 갈매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나보고 뭘. 검정인가? 저게 뭐 갈매기냐고. 약간 이렇게. 날개야? 날개, 날개. 아니, 진 약간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매기 아닐까? 징그러. 마음에 쏙 들어? 아니. 눈은, 눈 안 해줘, 눈? 눈 있잖아, 위에. 아, 아 징그러워. 눈 튀어나온 것 같아. 그거 아니야, 그 펭귄. 하늘을 비상하고 있는 갈매기다. 그 펭귄 아니야, 펭귄? 펭귄 아니야, 갈매기야. 어, 굉장히 잘 만들었구만. 못 만들었어. 사람이랑 비둘기랑 조금 닮았어. 그러니까 둘이 아 둘이서 나는 아이 아니야? 아니야. 갈매기를 만들었고요. 와 기가 막히다 저 모래사. 와, 와 파라솔까지. 오 수박. 수박. 이거 진짜 수박인가? 아 저 진짜 수박이에요. 때려봐야겠다. 어? 아 왜 부서워서 힘들게 왔네. 죄송해요. 이러니까. 막아놓지. 아 죄송해요. 아 저 갈게요. 죄송합니다. 수박. 어 죄송해요. 어 어디 갔지? 아 가겠습니다. 어 근데 저거 막 카펫 같은 아 카펫 저 뭐라 해야지 요가 매트 저런 것까지. 수박 만들기 어려워? 아니지? 금방 만드실 거야. 이제 너가 만든 곳으로 가볼게. 나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뭐야? 야 너 진짜 나보다 이렇게 못 만들기. 아니 아 진짜 짜증나는데 누나. 어? 내가 진짜 누나보다 못 맞는 것 같아? 이게 뭐 바다야 호수야? 이게 여름 하면 이게 왜 생각나? 노잼이네 노잼 진짜. 자 이렇게 너는 한 D 딥불 정도 누나, 줄게 딥불. 누나 자꾸 오 야자수 이 야자수는요 B 불. 누나 자꾸 진짜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 아, 야자수 잘 만졌다. 레알 야자수 같아요. 뭔가 다음 점프맨 점프맨 연습 중 여기서 한번 해볼까? 뭘 점프맨 연습을 해 갑자기 여기서. 어 평소에 잘하란 말이야. 저기서 저기까지 점프. 오 야자수 점프맵. 점프맵을 만들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누나 오늘 커피 먹고 온 거 아니지? 자 또 가볼까? 저건 뭐야? 이렇게 못생긴 사람들이 잔뜩 있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해변가 놀러 온 거잖아. 해변인데 무슨 점 보는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왜 쟤다 이러고 있어? 누나가 오늘 약을 잘못 먹었나 봐요.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신현준 씨가 굉장히 뭘 신현준 씨 아니야? 신현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신현준 씨 아유 굉장히 많네요. 누나 어, 안면 있어 신현준 씨야? 덩크가 만든 이거 뭐야? 누나 왜 이래 오늘? 덩크가 만든 누나 컨셉 이상하게 잡은 거 아니야? 덩크님 이게 뭐예요? 인간의 탈을 쓴 기둥 같은 건가? 아 여기 사람 이게 뭐야? 돼지우리 같은 걸 만들었어. 아니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카페 같은 데 안에 있는 거잖아. 이게 커피숍이라고? 그래. 범규야! 범규님! 제가 봤을 때는 좀 여기 테이블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돼지우리 만든 것 같은데? 누나 빨리 가더니 누나 거 만들어 사람들 거 뒷싸고 다니지 말고. 아니야. 돼지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사람 소리, 사람 소리. 아 그래? 그게 NPC야 NPC. 이 누나가 오늘 약간 실성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모기 아까 모기라고 했잖아 누나. 모기가 아닐 수도 있어. 모스키토 몰라? 너 왜 마음대로 이걸 모기라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 푯말에 모기라고 써있지 너. 아 그래? 이게 모기야? 여러분 누나가 오늘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레알 모기야? 써 있잖아. 이 빨간색 이거는 뭔데? 아까 말했잖아 누나 피, 방송 집중 안 해? 이 피통이야. 내 거 만드냐 너무 집중했지 나는. 이 피 빨아먹는 그거? 아 알인가 알? 아니 아까 그 피 먹으면 이제 어디가 앞이야? 아 여기가 앞이야. 그 눈 있잖아 눈 빛나는 거. 아 정말 오늘 제가 방송 마마하면서 아 코끼리 같다 앞에서. 아 요렇게 보면 좀 모기 같네요. 여러분 진짜 마마하면서 가장 힘드네요 이 누나. 거미 같기도 하고 모기 같기도 하고 내 말은 다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고 혼잣말해 계속. 아니야 아 이게 모기 누가 만드지? 하바님! 하바님이 약간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어떤 스타일? 뭐랄까 약간 구조적인 느낌의 뭔가 구조적인 느낌이야? 희한한? 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굉장히 잘 만든 커플이 있는데 누나 누가 봐도 그냥
지금 쓰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어디 아파 보여. 바로 지금 더워서 더위 먹은 이 남녀 두 명을 만든 오늘 강력한 1등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1등 후보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아, 왜 돼지가 여기 있는 거야 가슴골에. 가! 어, 뭐야! 돼지 들어갔는데 사람이잖아! 돼지, 뭐야! 돼지야, 돼지! 아니야, 여기 안에 사람 얼굴 있어!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돼지 머리, 사람 머리에 돼지가 있는 거지. 뭐야, 너희 왜 또 미녀를 또 봐가지고 또 이렇게 돼지와 사람이 미녀를 찾아왔죠? 자, 이거 죽여서 돼지고기 해먹읍시다. 안 죽네? 계속 때려야지. 어, 죽었다, 죽었다. 너도 죽어라!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안 죽어. 음주 방송하는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좋아, 난 여기다가 가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왔어.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한 5분 안에. 자, 다들 마무리해주고. 아, 그리고 이거 봐야지. 구씨님 거. 이거 뭐죠? 구씨님도 약간 모래 해수욕장을 만든 이게 거. 뭐지? 이거 무슨 그 원래 약간 남해안? 쪽 난 이거 뭘 생각했는 줄 알아? 이순신 장군 여기 거북선과 그 일본의 배들인 것 같아. 여기 촤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여름하면 임진왜란이 생각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니 이건 그거잖아. 그 한척으로? 그냥 암석이잖아. 암석 그냥 돌. 배를 바다 위에 나 있는 뭐? 바다 위에 떨 그 나 있는 그 돌 같은 거잖아 암석. 이 버섯은 뭐지? 파라솔이고. 파라솔. 내가 아까 다 설명했잖아 누나. 어? 아, 그랬어? 이 모래성을 좀 잘 만들었네. 하지만 구씨님 너무 저에게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솔직히 구씨님보다는 내가 더 잘 만들었다. 야자수 뭐 구씨님이 잘 만드시긴 하시네. 와, 야자수. 와, 지금 여러분 진짜 하나의 그림입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오늘 최고 야자수랑 콜라보레이션. 야자수 열매 난 거 봐, 코코넛. 야자수 오늘은 진짜 우리 거 이 비둘기가 오게 튀네. 뭘 비둘기야 이거. 아, 비둘기네. 갈매기라니까. 야,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가 오게 튀네. 갈매기가 오게 뛰야. 누나 갈매기 이게 뭐 갈매기야. 이거 무슨 애니메이션이야. 야, 이 정도 갈매기는 돼야. 아, 갈매기구나 하지. 이거는 핑구 아니야 핑구? 전기 콘센트를 만들어놨어. 이거 핑구 아니야 핑구? 전기 나 완전히 세대했어. 그 춤추는 비둘기는 갈매기야. 그리고 모기. 와, 모기 하나 만드는데 엄청. 이게 모기가 아니야. 모기 건축물 같은 거지? 아니 다 건축물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모기. 와, 여기 빨대가 있고 그리고 눈 빛나게 그리고 더듬이까지. 야, 고생은 하셨는데 감동은 없네요 아닌가? 이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누나 아니, 작품 냉정한 평가가 중요해. 누나 작품에 냉정해져 일단. 그러면 알았어. 누나 작품 보고 말하라니까. 너? 잘 만들었지도 않아요. 어, 무게 있으니까 어 깜깜해. 밤인 줄 알았네. 자, 어쨌든 어 근데 이거 멀리서 다 같이 한번 한눈에 보니까 엄청 예쁘다. 자, 여기 앞에 보면 범규님의 그 카페가 있고요. 그 노을과 석양을 그래, 볼 수 있는. 그래, 내가 딱 얘기하니까 사람 많이 다 죽여가지고 없앴잖아. 자, 그리고 여기 앞으로 나오면은 이제 해수욕장, 월미도, 야자수도 있고 바다가 쫙 있고 갈매기 떠다니고 배 떠 있고. 아,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 약 먹은 갈매기와 약 먹은 갈매기라니. 누나 이거 누나 만들었어? 뭐? 어? 아니야. 이거 약 먹은 갈매기와 술 취해서 쓰러진 두 커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그 뒤에 모래성과 파라솔, 그 매트 깔려있고요. 와, 잘 만들었다. 선베드죠, 선베드. 그리고 저 배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당연히. 움직일 수 있으면 플러스 10점 드리려고 했는데. 누나가 뭔데 10점이야. 자, 여러분 여기 우리의 밤잠을 괴롭히는 어? 모기 날개를, 이거 투명하잖아 날개가. 날개 투명하게 하고 앞에. 근데 모기 날개 너무 작다 몸에 비해서. 못 날 것 같아. 접혀있는 거죠. 커지면 이렇게 쫙. 이거 이분 또 하나 더 만드시는데 뭐 만드신 거지? 모기약. 아, 킬러 아닌가?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종료를 하고 모이겠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와, 저 진짜 갈매기 아무리 봐도 잘 만들었어 나. F킬러 그거 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땡땡땡. 누나가 약간 오늘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좋아. 자, 여러분들 모이세요. 와, 오늘 누구 1등 줘야 돼?
확실한 건 누나는 아니야. 오! 진짜 에코킬러였어. 말하지 말라고! 아 맞다 죄송합니다. 그거 상태야? 오늘은 특별히 지신이 1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지신 말고 지신님! 지신 말고 거기 제작진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돼요? 왜? 지신님이 나 뽑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 지신님이 날 뽑을 수 있잖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진짜 다 잘 만들었어. 제가 아까 디스해서 죄송하고요. 와 우리 범규님이 만든 이 카페 정말 장사 너무 잘 되고 부러워요. 갑자기 이제 와서 야자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게 진짜 너무 멋있고 갑자기 왜 이제 와서 그래 누나? 이 바닷가에 배는 근데 약간 너 표절이다. 부시님이 만든 거 못 따라했지? 아니야 나는 갈매기에서 이제 그 새우 과자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약간 내가 봤을 때 좀 표절 의혹이. 자 다 올라오시오. 글로 가? 저희 지신, 저희 옥저버님이신 저희의 우리 옥저버님 얼굴 한 번도 공개 안 됐나? 네 공개하면 안 돼요. 자 저희가 나 왜 내 자리는 없어? 오늘 자 누나 자리는 없나 봐. 왜? 저는 왜 제 자리 없어요? 빨리 하나 만들어줘. 내가 만들어줄게. 어 진짜. 자 오늘은 진짜 치열한 여러분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거 만들기 건축왕. 어 기다려봐. 오케이 과연 누가 뽑힐 것인지.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아니 나라서 가면 되잖아요. 뭐라고? 아 맞네. 아 내가 또 깜빡했다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 나 누나. 자 누나 우리 세 달 넘었어. 네 자 뽑아봅시다. 자 과연 누가 첫 번째 탈락자가 될지 지진님 결정해 주세요. 탈락! 지친다 누나 때문에. 자 먼저 카피를 만드신 범규님 바닷가와 갈매기 만든 저 너무 빨라 천천히 가세요 저 범규님 아! 어? 왜? 범규님 진짜? 와 범규님 아 범규님 진짜 괜찮게 나쁘지 않았는데 카피를 만들지 석양을 볼 수 있는 아 아쉽게도 아 점점 나보다 못 만들었다는 거잖아 잔인하게 아 범규님 첫 번째 저 지나쳐서 우리 야자수 만드신 분 모기 만드신 분 바닷가 그리고 나, 이상한 커플 아니에요 다시 나 어 과연 아 나 진짜 나 잘 만들었다 어 하방님 모기 만드신 하방님 어 아 고개 잡아보지만 아 하방님 내가 주신님 취향을 알아 주신님 내가 만든 것 같은 스타일 좋아하셔 약간 이런 징그러운 이런 거 싫어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할 거죠 자 이제 저 남았고 아 왜 야 나 예 아이 어 왜 아 누나 나 동시 탈락 아 이거 나 진짜 잘 만드는데 오겼네 아 떨어진다 아 안돼 안돼 누나 아 안돼 아 나 안 죽을래 자 그럼 이제 야자수를 만드신 우리 처음 참여하신 소파이님과 우리 항상 건축왕 자리를 도맡아 하신 구씨님 바닷가 만드신 구씨님 와 근데 저 모기약은 진짜 잘 만들었다 피사의사 탑 같아요 무슨 모기약에 감명받았어 갑자기 자 어쨌든 바닷가 대 야자수 과연 야자수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자 오늘 건축왕 어 귀여워 이렇게 생기셨어요? 어 귀여우시다 어 설마 야자수 아! 아, 오늘 축하드립니다. 처음. 오, 세리머니. 와, 오늘 처음 참여하신 우리 소파이님 야자수. 이게 다 내 거랑 어우러져서 그래. 내가. 아니, 근데 야자수가 진짜로 멋있어. 저거 복사해가지고 점프맵 응용을 하라고. 저걸 점프맵을. 알았지? 너가 만든 점프맵 너무 단조로우니까. 단조로운데도 못 깨시잖아요. 저런 멋있는 느낌 살려서. 와, 축하드립니다. 나 단조로운데도 못 깨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런 멋진 곳에서 점프하고 싶어 그럼 깰 수 있어?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1부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건축하기 우리 처음 참여하신 시청자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1부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2부 때는 여러분들 재밌는 미니게임 천국과 함께 돌아올 테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미니게임 천국으로 돌아올게요 자 TV